기술 개발이라는 거는 내 비즈니스의 철학과 비전을 담은 거를 기술적으로 실현시켜주는 툴이에요. 결국 플랫폼에도 이러한 요소들이 그대로 녹아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이 선행되지가 않으면 개발적인 차원에서 일단 만들기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들고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ROI, 투자 수익률이 안 나와요. You got me dancing in your storm, burning everything we know, rising up as firefighters. 제가 영업을 하러 혹은 저한테 의뢰가 와서 가서 처음에 보통 기획서를 보면은 일단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냥 친환경적인 집을 만들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제가 대표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대표님, 정말 좀 자세한 기획서가 필요를 해요. 그럼 아 그러세요? 라고 이렇게 가져옵니다. 아 이 정도로 했는데 못 알아봐? 그러면은 아 이걸 이해 못하는 당신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세요. 문제가 뭐냐면 자 친환경적인 집을 지어달라고 하시면서 아 어쨌든 저는 개발은 잘 모르니까 어떤 그 느낌적인 느낌 있잖아요. 제가 개발 잘 모르는데 이것보다 좀 더 세련되고 친환경적이면서 자연 친화적이고 좀 더 모던하면서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좀 알아서. 알아서라는 단어가 그렇게 폭력적인 단어인 줄 몰랐어요. 그런 기획자님들은, 그런 대표님들은 사실 속으로 이런 집을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친환경적이고 모던하고 세련된 이런 집. 실질적으로 외주를 해서 결과물이 나오면은 아 이런 집이 나옵니다. 친환경적이죠. 문제가 뭐냐면 의도가 명확해야 돼요.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 오해에 대한 측면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 의도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 다르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기존에 이렇게 생각했던 집이 나중에 결과로 나오면 이런 집을 받았고 아 나는 또 사기를 당했구나, 역시 개발자 집단은 참 사악해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저희가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로 저희한테 의뢰를 했던 기업입니다. 어쨌든 디자인이 없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거를 딱 봤을 때 어떤 문제를 제가 인식을 했냐면은 여기 우측 상단에 보이면 회원과 이제 검색창 원장 교육만 최종 본 상품 여기 보이시나요? 자 수백 개 수천 개의 홈페이지를 봤어도 검색창 옆에 원장 전용은 이렇게 좀 잡다한 카테고리가 있는 걸 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쵸? 보통 검색창은 아주 직관적이게 하나만 뚫어놓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렇게만 만들어달라고. 그리고 무슨 말을 덧붙이죠? 알아서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죠.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냐면 아 저거에 대해서는 저 플랫폼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 템플릿에서 검색창 그렇게 길게 빼고 원장 전용이나 최고 번성 밑으로 내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불상사가 계속 생겨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의뢰가 와서 또 이렇게 가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다양한 계획서를 보는데 가끔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기능이랑 이렇게 참신한 기능이랑 이런 것들을 굉장히 혁신적으로 엮어서 플랫폼을 만들 거예요.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제가 뭐죠? 뭐 하는 집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박물관인지 미술관인지 사람이 사는 집인지를 모르는 거죠. 플랫폼도 마찬가지입니다. Forget what I told you. Forget all about that tonight. Just remember the flame. You remember the flame. All right. Forget what I told you. Forget all about that tonight. Just remember the flame. You remember the flame. All right.